허가도구이긴 한데, 오케이. 한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눈 감으세요. 무서우시면. 추우셨죠? 이불 좀 덮어드릴게요. 네, 고객님 차트 한번 확인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객님 성함이 반쪽이 맞으시고요. 오늘 예약하신 게 귀청소 코스로 예약하셨네요. 과정도 함께 포함해서 결제해 주셨네요. 네, 맞으세요. 도구는 여러 가지 도구를 선택을 하셨네요. 맞으세요. 고객님, 그럼 저희가 체온 먼저 체크해 드려도 될까요? 요즘에 또 체온 재는 게 필수여가지고 귀 양쪽에 한 번씩만 아니 한세 번씩 한번 체온을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요쪽 귀 먼저 해볼게요. 혹시 조금 추우세요? 있으면 정상 체온 되실 거예요. 좀 추우신가 봐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쪽은 35.5도세요. 열은 없으신 걸로 확인이 되셨고요, 고객님. 조금 추우시죠? 요새 날씨가 갑자기 영하권으로 들어가자 보니까 살짝 추우신 것 같아요. 귀 안에 한번 살펴볼게요. 눈을 감고 계시면 빛이 눈에 안 들어오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네. 차가우신 상태에서는 따뜻하게 소독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소독솜을 꺼내도록 할게요.
누가요? 잠깐 눈 떠서 보세요. 이렇게 오늘 많은 도구들이 쓰일 예정이니까 네, 눈여겨보세요. 여기서 제가 소독을 위해서 이렇게 집게를 이렇게 솜을 꺼내서 소독수를 묻힐게요. 네, 이렇게 엄청 촉촉하게 드렸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갑거나 그러진 않으실 거고 약간 따뜻한 느낌이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쪽이부터 소독해드리도록 할게요. 귀에 닿으실게요. 온도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너무 또 뜨겁게 해버리면 네, 너무 또 뜨겁다고 귀가 바로 알아채기 때문에 그럼 또 귀가 온도가 너무 올라가요. 그래서 적정하게 온도를 맞춰서 소독을 해서 닦아드리고 있어요. 꼼꼼하게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기청소를 바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소독 과정도 깨끗이 해야지 다른 세균이나 이렇게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비누가 같아. 본격적으로 기청소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가장 먼저 이쪽 하고 여기 하고 양쪽으로 기청소 하기도 하고
테니까요. 고객님은 누워서 편안하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쪽부터 귀 좀 파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은 얇게 들어가고 있어요. 얇게. 네. 조금 더 깊게.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네. 매일 조금씩 하긴 해요. 아, 오, 깊죠. 네. 이건 솜털이에요. 매일 조금씩 파시면 그 면봉 같은 걸로 파시는 거예요? 아, 그쵸. 근데 면봉이 좋기는 한데요. 혼자 잘못 파시다 보면은 그 귀지가 점점 귀 안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사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희처럼 전문가가 해주는 대로 처음부터 딱딱하게 걸리는데 이거 파시면 되게 시원해지실 것 같아요. 네. 쉬고 파시고 네. 몸을 이완시켜주세요. 괜찮으신가요? 괜찮아요? 좀 과감하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큰 거 보이세요?
날씨가 혼자 많이 파셔서 여기 고막 안에 많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세게 긁으면 아파요. 괜찮으세요? 잠시만요. 이렇게 손 털로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그때 이렇게 귀청소 받으시면 기분이 좋아지시지 않으신가요? 약간 때처럼 나긋나긋해지면서 간질간질한 기분이 엄청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거를 강력을 계속 쌓기 위해서 제 직원분들한테 청소 가끔 받기도 하거든요. 받으면서 어느 부분에 건드렸을 때 기분이 더 나른해지는지 이렇게 고객분들이 받으시기에 좋은 느낌. 그런 걸 알아보려고 직원들이랑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귀에 먼저 닦았고요. 네, 양쪽 동시에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가겠습니다. 솜털도 넣어서 끝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네. 간지러워요. 약간 간지러울 수 있어요. 이렇게.
바로 드릴 거는 네, 면봉입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건 느낌 어떠세요? 사락사락하는 소리 나시죠? 고객분들이 가장 평소에 많이 쓰시는 귀개 오시는데 차 막히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좀 막혔어요. 이렇게 약간 퇴근 시간대 6시 이후에 오시면 약간 막히고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쪽으로 한번 해드리고 이게 제일 시원하시죠?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네.
퀴즈를 살짝, 네, 조금 퀴즈를 털어내고 다음에 위청소를 다시 시작을 할 건데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방금 나무기계랑 면봉이랑 해서 귀를 많이 건드려놔가지고요. 그래서 귀지가 귓바퀴에 많이 묻어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 나이프로 살짝살짝 걷어내도록 할게요. 그냥 요렇게 귀를 쓸어서 내려서 해주는 거예요. 별거 없고요. 금방 털어내니까. 네. 여기도 털어서 귀를 한번 잡고. 보세요. 요거 이제 뭐 베트남이나 또는 중국이나 이런 데서 귀청소샵 가시면 이거 대부분 쓰시거든요. 네. 귀를 섬세하게 쓸어서 들어가지고 천천히. 네. 어때요? 약간 차가운 느낌 나시죠? 네. 거긴 근데 아까보다는 조금 기지가 많이 없어졌어요.
무섭다고 생각이 되시면 눈을 살짝 감으셔도 돼요. 감고 계셔도 되고 뜨고 계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아까부터 느낀 건데 손님 귀가 굉장히 예쁘신 편이에요. 네, 이제 양쪽 귀 청소 해드릴게요. 자, 드르륵 드르륵 하죠. 자, 손님 귀요? 아, 그럼요. 제가 그래도 이 바닥에서 20년 동안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귀가 예쁘신 편이나 뭐 이런 거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귀가 되게 요밀조밀 예쁘게 생기셨어요. 자꾸 얼굴에다가 덜어서 미안한데 네, 말씀하세요. 아, 요게 가장 시원하세요. 아,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 예약해주시거나 방문해주실 때 쇠기계 코스만 따로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또 그렇게 준비해드릴 수 있어요. 네, 저희가 가진 게 뿐인 요것만 있는 거 아니고 요 쇠기계 말고도 다른 쇠기계들도 있어요. 얘는 굉장히 얇은 쇠기계 축에 속하고요. 말고 좀 굵은 쇠기계도 있거든요. 네. 맞다. 그 쇠 좋아하시면 요 도구도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금속류 중에서도 최강 차가운 금속류에 속해요. 치과 도구이긴 한데 이렇게 한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눈 감으세요. 무서우시면. 네, 여기 한번 들어갈게요. 네, 살짝만 건드려봤는데 어떠세요? 오, 이거 좋아요? 오, 진짜 금속류를 좋아하시는 분 같으시다. 그럼 좀 신나게 한번 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약간 귀에서 땡땡 하는 그런 금속류의 느낌이 강하게 드시죠. 그것도 촉감 자체가 차갑고 그래가지고
문구들은 끝에가 뭐 솜털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좀 날카롭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파괴되면 너무 오랜 시간 내 파괴되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적당하게만 해드리고 끝낼 건데 안 싫으세요? 더 해요? 더 해도 돼요. 네, 집에 가면 귀 안에가 빨개지실까봐 약간 걱정이 되어서. 얘랑 얘랑 양쪽 동시에 귀청소 해드릴게요. 얘가 똑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이게 지금 저희가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같이 하면 같은 느낌이실 겁니다.
저희 가게에만 있는 건데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쇼케이스도 있는데. 짜란. 이게 비녀예요. 비녀. 짜라란. 금속 좋아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금속 이게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금속 비녀. 요렇게 안 하고 요렇게 해서 깊게 넣어드릴게요. 대신 요쪽부터 네. 누워서 귀청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앉아서만 받아보셨죠? 요렇게 저희 가게가 편한 이유가 뜨뜻하게 온수매트도 틀어져 있고 누워서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는 게 굉장한 장점이에요. 얼굴에 제가 떨어뜨린 거는 이따 가서 생각합시다. 네. 마지막이에요. 고객님 이제 두 가지 귀개만 남으셨어요. 요 과정 끝나시면 얼굴에 묻은 귀지 털어 네, 테이프로 떼드릴 거고 그리고 귀 마사지도 잠깐 해드릴 거예요.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스테인리스 이쪽부터 봐드릴게요. 굉장히 서걱서걱 가시죠? 아, 귀에 세척하는지 궁금하세요? 네, 당연히 세척하죠. 저희는 한 분 한 분 고객님 오실 때마다 귀개를 꼼꼼하게 묽은 처리하고 있어요. 일단 물로 한번 씻어내고요. 그리고 소독수로 알코올 한번 더 처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멸균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다가 넣어놓으면은 3차 살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한 타임당 여러분 계실 때를 대비해서
기계를 담당자마다 매장에서 나눠서 쓰고 있어요. 네, 총 3번의 소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자, 또 저는 원장이지만 저 말고도 직원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직원들마다 또 이렇게 다 가지고 있어서 하나로 이렇게 돌려쓰기 청결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과 준비되어 있어요. 아, 그리고 마실 차도 여러 개 준비되어 있으니까 원하시는 거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드릴게요. 어떤 차 좋아하세요? 아, 저희 뭐 자몽차도 있고 유자차도 있고 레몬차, 생강차 주문만 하시면 뚝딱 만들어 드릴게요. 네네. 네. 저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로 겉에 그리고 안쪽까지 깨끗하게 이어 클리닝 해드릴게요. 자, 바로 양쪽으로 이렇게 정하셨어요. 유자차 해드려요. 유자차 좋죠. 겨울에도 비타민C 들어간 음료들 많이 드시면 좋아요. 집에서 직접 만드시면 더 좋고요. 그게 아니시면 사서 드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시원하실까요? 네, 되셨습니다.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테이프로 얼굴에 묻은 귀지를 제거를 해드리도록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거 따갑진 않아요. 잠시만요.
조금 아팠죠? 뭐 죄송해요. 천천히 떼드릴게요. 세 번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좋아요. 마지막 한 번. 마지막으로 귀 마사지 바로 들어갈게요. 네. 마사지 해줘서 혈액순환도 도와드리고, 귀에는 혈이라는 게 존재해서 건강관리도 있으면 코스가 마무리가 되시는데, 오늘 기청소 코스 어떠셨는지. 네, 아주 마음에 드셨나봐요. 점수로 매기자면 100점 중에 몇 점인가요? 분들에게 소문 많이 내주세요. 네. 아무래도 이런 강의는 이렇게 유명하거나 뭐 그러지 않아서 사실 홍보나 이런 게 좀 중요한데, 제가 인스타나 뭐 이런 거를 제대로 할 줄 몰라서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 3,000원 할인 해드릴 수 있어요. 네. 이제 잘 되신 것 같아요.
하시니까 이제 그러면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집에 가서 푹 주무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